이 올인원 과일을 제일 좋아합니다. 다 너무 좋지만 이 올인원 과일가 가장 편해요. 이걸로 형태 다 잡은 다음에 이제 하이엔드 민가위로 한번 다듬거나 아니면은 경량 컵으로 한번 다듬으시면은 커트가 완벽해집니다. 이 과일 너무 좋아요. 걸리는 것도 하나도 없이 정말 부드러워요. 하이엔드 민가위는 이렇게 두 가지 인치가 있어요. 저는 긴 인치를 사용해서 커트를 해볼게요. 엄청 잘 잘려요. 와, 가위가 엄청 가볍게 진짜 잘 잘리네요. 아무래도 VG10이다 보니까 가위의 성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나가기만 해도 잘리네요. 가위가 엄청 절삭력이 좋고 날카롭습니다. 보시면은 금방 지금 보면은 금방 선이 나오죠? 자, 이 가위는 솔루션 가위예요. 자, 이름만큼 아주 얼만큼 솔루션이 되는지 한번 볼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민가위랑 요술가위의 그 중간형 민가위의 진화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민가위가 부담스러울 때 요 솔루션 가위를 사용해 주시거나 또 요술가위가 너무 적게 잘린 경우 이 솔루션 가위를 이용해 주시면은 아주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흑조 하이엔드 라인 가위는 베어링이 장착되어 있어서 다른 가위들보다 훨씬 부드럽게 잘 잘린답니다. 너무 잘 잘리네요. 아주 속이 시원해요. 이거는 정말 셀프 미용하시거나 일반 미용사 분들도 전부 다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잘 잘리네요. 요술가위 한 자루, 민가위 한 자루 따로 안 사도 될 정도로 이거 하나로 솔루션 완전 해결되네요. 이 가위 추천드릴게요. 이 가위는 내추럴 요술가위인데요. 이렇게 홈이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어느 곳은 조금 덜 잘리고 어느 곳은 잘 잘리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약간 수술 친다고 생각하고 커트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귀를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커트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술 쳐서 모양은 나오는데 자연스럽게 커트를 하기 원한다. 이제 예를 들어 꽃동두 뚫리하나 이렇게 자연스러운 커트를 원하시는 분들 있죠? 너무 반듯하게 커트하는 게 조금 부자연스럽다. 좀 어색하다 싶으신 분들은 요거 내추럴을 사용해서 커트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층이 져서 아예 나와요. 보이나요?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같은 곳을 여러 번 쓰면은 또 일반 요술가위처럼 쓰실 수 있어요. 아주 좋은 가위가 흑조에서 나왔네요. 전 이 가위 처음 봐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하나 살까 봐요. 자, 올인원 가위는 이렇게 인치가 긴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 요 정도. 이렇게 짧은 것까지. 짧은 거는 알머니나 뭐 테디베어커 이런 데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이 위그를 약간 빗송처럼 조금 크게 만들 거기 때문에 가장 긴 인치 7.5인치로 잘라볼 거예요. 근데 올인원 가위인 만큼 이게 정말 올인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건 너무 예쁘죠? 이 다이아몬드 같이 반짝반짝 거려요. 자, 한번 잘 잘라볼게요. 정말 올인원인지 볼게요. 일단은 절삭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절삭력 좋고 가위 개폐감 좋고요. 막 잘라도 지금 형태가 잘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거 중간 인치를 갖고 있는데 저희 선생님들이 굉장히 탐내십니다. 너무 좋아해요. 자꾸 이거 써보고 싶다고. 빗시용 할 때도 너무 좋고요. 푸들 할 때도 정말 좋고요. 직모도 정말 좋아요. 하나로 끝나는 가위예요. 가위 홈에 틈이 많이 좁습니다. 좁아서 이게 형태가 금방 나와요. 민가위처럼. 그렇지만 기회는 많다. 여러 번 지나가도 빵꾸가 안 나요. 가위를 편하게 막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가벼워요. 손목에 전혀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올인원 가위를 제일 좋아합니다. 다 너무 좋지만 이 올인원 가위가 가장 편해요. 이걸로 형태 다 잡은 다음에 이제 하이엔드 민가위로 한번 다듬거나 아니면은 경량 컵으로 한번 다듬으시면은 커트가 완벽해집니다. 이 가위 너무 좋아요. 걸리는 것도 하나도 없이 정말 부드러워요. 비숑 키우는
보호자님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각도예요, 길이랑. 그리고 일반 미용사분들도 완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일 강추하는 가위입니다. 자, 이거는 경량 민가위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엄청 가벼워요. 우주 항공급 재질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가벼워요. 가위도 엄청 잘 돼요. 완전 부드러워요. 장난감 가위 같은데 이 절삭력이 엄청 좋다고 하거든요. 한번 써볼게요. 너무 잘 잘려요. 이렇게 가볍고 잘 잘릴 수가 없어요. 신기해요. 이렇게 가벼운데 절삭력이 높다는 게. 자, 이번에는 흑조 경량 커브 가위예요. 각도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풋라인 잡을 때나 얼굴 커트 라인 뗄 때, 작은 커트 할 때 필요한 가위예요. 저는 꼭 있어요. 저는 이 경량 커브가 한 세 종류는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써볼게요. 커브 각도가 좋아서 안쪽까지 깊이 잘 잘리네요. 자, 여러분, 흑조의 하이엔드 라인업 가위 어떠셨나요? 내 미용 실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프로 미용사분들에게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